경기도 안양시가 지난해 시민축제로 진행했던 우선 멈춤 프로젝트가 명품축제 반열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축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일명 옷소매 춤을 배우느라 진땀을 뺍니다. 일일 강사로 나선 시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열심히 동작을 따라합니다. 안양시내 곳곳에서 시민들도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지난해 9월부터 두달 동안 펼쳐진 우선 멈춤 프로젝트, 춤의 도시 안양이란 주제로 SNS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영상과 시민 공연마당에서 열린 공연도 온라인으로 중계됐습니다. 안양시는 매년 30여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축제를 열어왔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취소됐습니다. 우선 멈춤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축제를 잠시 멈추자는 뜻이지만 비대면으로 함께 춤을 추면서 시민들에겐 새로운 활력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전국 10개 축제와 함께 비대면 축제 대상에 선정됐고 뛰어난 기획력을 인정받아 축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춤이라는 컨텐츠는 삶의 어떤 모든 모습을 담아내는 흥에 관련돼 있어서 우선 멈추는데 춤을 추는 모습으로 멈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멈췄으면 좋겠다. 안양시는 시민축제 20주년이 되는 올해도 안양을 춤추게 하라를 슬로건으로 축제의 막을 춤으로 열 계획입니다. 안양이 K-댄스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를 발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